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함께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엔터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고 노래가 좀 절로 나오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의 탄력을 본다면 조금 줄어든 것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왔다 라는 점에서는 룰루랄라 콧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양시장에서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사실 내려갈 데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마 앞으로는 좀 좋은 흐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폭투의 키워드들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멘토님 너무 잘생겼다고 레전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멘토님에게 노래 아파트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윤수일 씨의 아파트신지 아니면 로제 씨의 아파트인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저 푸른 초원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잘못 타이핑이 됐나 그랬는데 아파트가 맞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그룹 블랙핑크의 그 멤버죠. 로제가 브루노 마르스랑 그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지금 흥행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1.46% 그쵸. 원래 확대폭을 더 키웠다가 약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음원 유통사죠.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런 연예계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BTS, 제이홉도 지금 이제 전역을 했죠. 전역하면서 하이브의 주가도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엔터주들을 보시면은 그 전에 실적 부진과 함께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폭락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부분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엔터 관련된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아마 제가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다진 후에 접근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좀 다른 테마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엔터 4사 모두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은 좀 저점 매수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바닥 잡기 구간에 놓여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뜯어볼게요.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원전 종목들이 많았는데 원전 SMR 단에 저번에 얘기를 해주신 게 아이언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원전뿐만 아니라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력 설비 테마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력 설비든 원전이든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AI 인프라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원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은 사실 AI 테마랑 좀 같이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가냐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냉각재를 바닷물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인근에 지어졌었는데 이 SMR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냉각재를 바닷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송전에 관련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MR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SMR 대표 기업이죠. 뉴스케어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98.58%가 상승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사실 지금 미국 원전규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그 SMR 실 설계를 인정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SMR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보셔야 될 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를 그런 공급권을 미리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SMR 관련된 그런 굵직굵직한 대규모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코 원전 아시죠? 30조 그리고 그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45조 원 프로젝트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프로젝트가 방산과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그리고 영국 기업단도 우리나라 원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센터의 어떤 기득권도 이 원전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송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노이즈가 껴있는 게 오늘 또 속보로 4시쯤에 발표가 된 게 이제 두산밥켓을 떼어내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주주분들의 원성이 좀 심했던 부분인데 합병 비율을 조금 높이겠다라는 차원으로 달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달래기가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주주를 입장하는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합병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합병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떨구면서 더 좋은 투자 형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쪽에서는 이 합병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두산 밥켓의 이 합병 이슈도 달라요. 그러니까 두산 밥켓을 갖고 계신 분하고 입장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협의가 잘 원활하게 돼서 진행 좀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은 두산그룹주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LPR 인하. 이 부분은 오전장에 미리 또 나왔습니다. 0.25% 사실상 기준금리를 0.25% 3개월 만에 인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10%가 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자릿수 때 상승세를 보여준 화장품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오늘 화장품주가 움직인 거는 네. 사실 이 뉴스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분기에 호실적이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 분기마다 화장품 수출량은 역대 최대급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가 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또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PR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중앙은행이 1년물 3.1%, 5년물 3.6%로 25BP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년물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라든가 일반 대출, 그다음에 5년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런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2분기 동안 계속 목표 성장률 5% 이하를 하회하면서 성장률 5% 이하로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부양력이 굉장히 약한 그리고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약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그동안 계속 나오면서
지준율도 낮추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도 살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정책이 실물 경제에 끼쳤던 영향이 그동안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책이 나왔을 때 기대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신뢰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아마 투자자들도 아마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가 물량 밀어내기로 어떻게 보면 4%대 후반이라든가 5%대를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환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이 저가 밀어내기 물량도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기는 조금 좀 차후 좀 차분히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 종목으로 올랐을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세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소폭의 반등만 보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R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경기 부양책에 실제로 미치고 있는 영향은 미비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경계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주식멘토의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업황 자체에 대해서 시장 자체 그리고 주식 종목들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언제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뜨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좋고요. 02-2128-8547번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20%로 넉넉하게 늘고 계신데 종목들의 흐름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종목이기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10% 유일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초전도체 이런 테마 종목으로 지금 손해가 정말 크고 또 HLB 바이오 종목들인데도 23%의 손해 그리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도 파란불로 조금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간이 지금 4년 가까이 되고 계신데 주식창에 들어가기가 참 무섭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보시면서 다섯 가지의 종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지금 손실폭이 큰 HLB나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심리적으로 지금 팔 수 있는 구간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후 좀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걱정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82,200원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투자 기간이 4년이시잖아요. 나중에 본전에서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비용 차원에서 손절 보실 거는 좀 손절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HLB랑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실익이 정말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이게 매도 버튼을 눌리기가 참 쉽지 않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할 용기가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부터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8만 원대 평당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그래도 다행히 10%로 가장 적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그렇게 나쁜 그런 밸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이에요. 어차피 지금 파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 이 신성 델타 테크 최근에 한번 움직였죠. 그 이슈가 초전도체 비밀을 풀 열쇠를 국내에서 발견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게 푼 네. 니은이면 모르겠는데 네.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푼이든 이게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도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좀 매집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바닥 경직인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관련주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또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다만 지금 ESS용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ESS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거든요. 근데 이 전력 저장 장치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대용량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가정용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전기차에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도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과대 폭락 과폭락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평선이 그 전에는 이제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조금만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 두 개 그어놨는데 굉장히 오래전 그 부근에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업황도 앞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손실폭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한 5% 정도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네. 하면은 이 부근에서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최대한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얘기해 주신 대로 사후 포트폴리오도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나름 탄탄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손실이 크지만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본전에서 어떻게라도 빠져나올 전략을 국내에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원하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HL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꺾이지 않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 힘듭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이슈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연기가 되는 거지 네.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지금 그 HLB의 간암 치료제 신약 그 리보세라닙이 어떻게 보면 승인 여부가 지금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나오려면 6개월 정도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움직임은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팔 구간도 안 주고 그냥 갭으로 이렇게 자꾸 떨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금도 9조 3천억이에요. 3천억인데 지난해 매출이 42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상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되고 실제로 매출이 숫자로 찍히려면은 그리고 6개월 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은 이거의 기대치는 이미 반영할 만큼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영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찍히는 데까지는 지금 거리상으로 굉장히 많이 시간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앞전에 갭을 메꾸는 약간의 이
이슈가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8만 원 정도 구간 오시면 전량 매도하는 그런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참 주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목입니다. 리보세라님, FDA 승인 여부가 올해 안에는 좀 결정이 날 수 있겠지라고 기다리신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올해 안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국내해보자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K그룹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8%대 손해보고 계시고 SK텔레콤 2.6% 손해를 보고 계신데 반도체 종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 지금 소폭의 파란불입니다. 네. 20만원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큰 폭의 박스를 그렸는데 이게 약간 작은 박스권으로 네. 흘러갈 그런 식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박스권 상당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끌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권 상당 금액에 지금 매수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매도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주가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멘토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혹시라도 저희 시청자분께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24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실적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이슈가 나온 후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인이 또 그러니까요. 팔았더라고요. 네. 지금 29일째 팔고 있는데 좀 정말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나 네.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는 있지만 또 사는 게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한미반도체도 지금 팔고 있는데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1차 HBM 공급사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재산이 많이 쌓여있는 만큼 그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웨어,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죠. 블랙웨어 같은 경우도 1년치 물량이 지금 완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아직 유효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 또한 지금 예상치가 6조 7,628억이 컨센서스가 나오면 아마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4분기에 아마 또 이슈가 나올 겁니다. HBM3E 이 부분 12단짜리가 아마 엔비디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같이 타고 호실적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팔기보다는 실적과 하반기 HBM3E 12단 공급에 대한 이슈를 좀 챙겨본 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상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박스권 장세를 펼쳐가고 있는 종목인데 평단가 자체가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자체가 언제 조금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일지 모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들고 가시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다르게 매수를 하고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수익으로 플러스권으로 돌리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K텔레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2.6% 손실 중이십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자암호 이슈도 있었고 배당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감 들고 가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손해도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2%대 지금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쉽죠. 파란불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일단 손해가 안정적이라 축하드립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G죠. 백서를 통해서 AI 기반된 그 시대 통신 인프라를 지금 진압, AI 시대 통신 인프라 진압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와 결합이 된 통신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인데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연결 기준 5천억 때 이제 영업 이익을 지금 이어갈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 대선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방어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밸류업 ETF 이슈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마무리가 잘 되면서 좀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길게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상향 흐름도 네.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어떻게 보면 깨지 않고 지금 상승 박스권을 아직도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끌고 가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요 앞전에 지금 6만 1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 앞전 쌍고점 부근에 올라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구간에서의 이런 빠른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배당도 받아갈 수 있는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SK텔레콤 살펴봤고요. 추세가 깨져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대응 전략을 다시 짜보고 지금은 들고 가보자 라는 조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두산 관련된 합병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될까 불안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전주니까 기대감 갖고 가보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기대감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전고점을 다 돌파를 네.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라고 하면 사실 AI와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다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먹거리에 함께 가는 종목이다.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시황 설명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수주도 지금 같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MR 건설 프로젝트에 대규모 수주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가는 여기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약간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한번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앞으로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건데 그 데이터 센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열이 굉장히 많이 심하기 때문에 냉각 공조 시스템에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AI가 계속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을 해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코 원전이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이라든가 이런 원전 수출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는 다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오늘도 또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뭐 다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 해서 악재를 덮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악재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호재성 기사들, 호재성 모멘텀들이 악재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고가를 뚫고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기분 좋은 상상만 하시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 20% 들고 계신데 이 비중으로는 혹시라도 추가 매수하실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들고 가보자 어떤 의견이실까요? 추가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추가해야 될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의 움직임이 약간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통상 주가는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인데 현금 비중 20%에서 한 10% 정도만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마 조만간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는 이게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13,300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1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콜레라 백신 유비콜인데 이게 세계 점유율 1위예요. 1위고 100%입니다. 점유율이. 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유바이오로직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것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치입니다. 10년 동안 그 이 콜레라 백신이 3,800만 도즈가 사용이 됐어요. 3,800만 도즈가. 근데 지금 2030년도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4천만 도즈가 더 넘게 필요해요. 연간. 근데 2030년도까지는 연간 8,500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만 해도 4천만 도즈가 필요해요. 그러면 10년치를 지금 1년 만에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공장의 기존에 있던 1공장의 생산 수준이 한 4천만 도즈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입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2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했고 이 WHO에 이미 PQ 심사를 통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볼륨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빠른 납품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3분기, 4분기도 이미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매출 이슈가 있을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더 큰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긴 네. 꼬리 그리고 여기 앞에도 사실 움직임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차트가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좀 길게 보면 지금 6만 원부터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오래 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 정도 조정 기간이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동사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매출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양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도 충분히 저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거 한번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V자 반등이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9월 초부터 주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중간중간에 시원한 거래량을 뚫고 오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 멘토님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진단 변경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시장을 참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정말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그리고 단봉에 빼는 경우도 많아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지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기는 전략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네. 근데 일단 기본 요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종목이. 왜냐하면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가 아니면 물리게 되면 굉장히 오랜 동안 기간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다시 한번 수익권이 오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실적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진짜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순간에도 실적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우리한테 빠져나오거나 수익권을 다시 한번 줄 기회가 더 높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살려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과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은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0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이저의 누적 수급 중요하죠. 우리가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100%, 200% 템버거를 노리고 주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상승은 메이저의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큰 상승에는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기관, 뭐 외인, 스마트머니, 뭐 등등등 있죠. 근데 기관과 외인의 수급은 매일매일 종목마다 체크가 가능해요.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에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챙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상승률을 가져가려면. 근데 이런 것들 다 어렵다.
다 어려워서 나는 잘 모르겠어.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유동 주식 거래량의 30% 이상.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천만 주다. 근데 1대 주주, 2대 주주 그 이하 포함해서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유동 주식은 700이 될 거고요. 700에서 30%면 210만 주가 되겠죠. 그 210만 주 이상이 거래량으로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봉에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릴 확률도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편안한 매매로 그동안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라파스입니다. 지금도 주도 테마, 뭔가요? 시장의 주도 테마. 제약바이오죠. 저는 제약바이오를 7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제약바이오가 초반이었습니다. 자, 이 앞에 흐름이 횡보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요 지금 이평선 보시면 역배열이었죠.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거의 뭐 한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목은 라파스인데 당시에 비만 치료제로 안내를 드렸어요. 부치는 비만 치료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초입이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의 상승을 보였고요. 저희가 여기서 공략을 합니다. 요 캔들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 15,920원에 공략을 해서 4일 만에 3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약 한 10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시작을 좀 알린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인데 지금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에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포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마리아나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요 종목도 보시면 앞전에 하락 흐름이었죠. 예. 계속 하락 흐름이었어요.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 빨간 캔들의 시초가를 공략을 했고요. 시초가 1715원에 공략을 해서 26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그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마리아나 테마가 약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제약바이오 구매님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예, 탄탄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하락 이 흐름이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게 지금 그때 시초가를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11만 2200원에 공략을 했고요. 지금 10월 11일 날 최고가 16만 원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2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공략을 해서 시초가 11만 2200원부터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아직도 차트의 흐름은 걱정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공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구간 굉장히 편하게 추세를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예, 추세 이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약 50%가 가깝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런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편안한 매매가 그래야 가능하다.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선발대랑 이제 다 나간 거고요. 이제 후발대가 움직일 거예요. 예, 그 후발대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을 검색을 할 때 뭐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요청하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저는 이 현대로템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6월 21일 날 시초가 4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어요. 4만 750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약간 횡보 흐름이죠. 네, 횡보 흐름이고 여기에서 공략을 합니다. 여기 시초가가 4만 750원이에요. 그 이후에 앞에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상승을 하죠. 지금 6만 7,500원인데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더 상승이 7만 원을 넘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55%가 지금 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 그럼 마음 편하게 지금 저기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있고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 만약에 검색하기 어려우시고 찾기 어려우시다.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수주 잔고만 지금 12조가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죠. 예, 방산 관련주인데 지금 폴란드의 1차가 납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적으로 네임밸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수주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예, 철도 재장주인데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섹터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기 전에 그 물류가 먼저 깔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철도가 먼저 깔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이슈를 받을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지금 미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4달 지금 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서 좀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테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철도 지역에 관련된 이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한 가지 테마보다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확률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한양행이에요. 자, 유한양행은 제가 본방송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교체를 유한양행으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9만 6천 원 드렸어요. 9만 6천 원 드렸고 목표가 1차 11만 원, 2차 12만 원 드렸는데 지금 16만 4,200원까지 올라가는 상태고요. 지금도 다시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 뭐 현대로템처럼 여기에서 공략했어요. 여기에서 공략했는데 여기에서 공략했는데 그날 바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일 만에 2차 목표가까지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세 흐름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한번 잡아보자. 지금 매수가 9만 6천 원에 들어가서 지금 최고가 16만 4천 원을 찍은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와이바이오로직스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이날해서 1차 목표가 그냥 그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시초가 12,35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14,190원에 찍었고요. 제가 1차 목표가 14,000원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 YYO 로직스 드릴 때 같이 종목 변경했던 종목이에요. 녹십자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여기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략을 해서 매수가 아, 10월 16일 시초가 16만 5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18만 원을 드렸어요. 18만 원을 드렸고 2차를 19만 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적인 더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래일로만 따지면 3거래일입니다. 3거래일 만에 지금 16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전 고점 돌파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고점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아, 도지 캔들이 아, 모양을 나왔는데 아마 저는 여기에서 또 내일부터라도 또 좋은 흐름 보이면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12월에 알리글로 FDA 승인이 됐고 지금 미국의 출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하반기부터 매출이 숫자가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상승 이어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에 시장을 이기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빠른 대응.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 달라지는 주식시장을 좀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최상림 멘토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모든 내용들 함께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주식 강좌까지 잘 풀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